연초부터 미국 전역에 기상 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는 눈 폭풍이 몰아치면서 50만 가구가 정전이 됐고 비행기 800여 편이 결항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불빛이 번쩍이고 거대한 토네이도가 도시 한복판을 집어삼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주택은 완전히 망가지고 일대는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Is everyone okay? 현지 시간 6일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서 최대 풍속 시속 128km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 엘라베마, 조지아 일부 지역에는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고 해안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며 홍수가 났습니다. We're already having saltwater flooding, so we already know what's going to happen. 현지 언론은 미 중부와 남서부 5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부와 북동부 지역에는 폭설과 강풍이 몰아쳤는데 특히 심한 캔자스시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And we thank everyone who is heeding this advice to stay off the streets if they're able to do so. 눈폭풍이 빠르게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워싱턴주 등에도 겨울폭풍 경보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비행 800여 편이 결항되고 4,80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미 기상청은 기상이변으로 이번 주 40여 개 주가 악천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